트라팔가로 님께서 크립토 마켓캡 상장대에 8가지 코인 있잖아요. 코인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클릭 한 3번 하면 됩니다. 비트코인. 아니 맞잖아. 깃허브에 비트코인 치시고 거기 가서 포크를 딱 누르시고 코인 이름만 바꿔서 클라이언트 돌리면 됩니다. 결국에는 아니 블록체인인데 블록체인은 코인, 비트코인이나 그런 거다 소프트웨어예요. 그런데 이제 정식으로 코드를 0부터 짜려고 하면 그게 이제 힘들어요. 그쵸, 뭐 이제는 여러 가지 비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지 포킹만 하는 거면 그렇게 클릭 3번이고, 그 대신에 이제는 화폐라는 것 자체가 커뮤니티 빌딩 때문에 커뮤니티 빌딩하고 이 사람 설득시키는 비용. 그쵸. 영반님께서 클라우드 펀딩이랑, 클라우드 펀딩이랑 ICO가 뭐가 다른가요? 물어보셨는데. 클라우드 펀딩은, 아, 용어를 좀, 클라우드가 아니라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컴퓨팅이고요. 클라우드 펀딩이죠. 네, 형, 하고. 그래서 클라우드 펀딩이랑 ICO가 근본적으로 다른 거는요. 유동, 이제 사람들이 유동을 할수 있는데, 클라우드 펀딩 같은 약속을 하잖아요, 저한테. 이거를. 돈을 주시면, 펀딩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이런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제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제가 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ICO 같은 경우는 ICO를 하고 코인을 나눠주고 난 뒤에 이 코인이 이 제품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도 이 제품에 뭐 호재가 있으면 이 코인을 가지고 이제 유동자산으로 이걸 다시 팔 수도 있고 이걸 다시 살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진짜 좋죠. 코인이 그 자산이라는 게 술술술술 흘러다니는 거라 그게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는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것도 요즘에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규제랑 복잡성이랑 그거 같아요. 규제랑 복잡성이 문제가 뭐냐면,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기존의 크라우드 펀딩은 너무 막 규제가 많죠. 뭐 어디 투자하려면 규제가 너무 많고, 특히 지분 투자 같은 경우는 아 이거 좀 복잡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암호화폐 펀딩 같은 경우는 그냥 클릭 딱 그냥 주소로 보내면 되잖아요, 컨트랙트로. 그런 것들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저 생각에는 그 ICO도 크라우드 펀딩이에요. ICO도 크라우드 펀딩인데 엄청나게 효율적인 암호 토큰 기반의 이제는 크라우드 펀딩이죠. 크라우드 펀딩 개념 자체는 많은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는다는 거니까요. 집중적인 게 아니라. 비트렉스의 스테이터스 상장 됐다는데요. 저는 다른 거를 보고 있어서 다른 거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환 씨가 사실 요즘 ICO는 클라우드 펀딩 같기도 해요. 실체 없는 뜬구름에 투자를 많이들 하는 느낌. 구름에 투자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클라우드 펀딩. 한국형이 들어가면 다 뭔가 좀 저는 반감이 있어가지고. 한국형 클라우드 아, 펀딩. 여보나, 우리 스파클랩고? 아, 우리 그거 막 핀테크 막 그거 만든다고 하는데, 핀테크 인큐베이터 그런 거 있지 않나? 우리나라도. 블록체인 인큐베이터 만든다고 들었어요. 저번에 서울 오픈 파티에서 그런 얘기 진짜. 나왔어요. 블록체인 인큐베이터에 우리도 포함이 되는 것일까? 우리도. 아, 조재정 씨, ICO 이후의 프로젝트들의 상황을 다룰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렇게 나왔는데. 재밌는 것 같은데요, 이거? 근데 그거는 뭐, 저희가 생각하기에 약간 우량 블록체인? 그거를 다루긴 하죠.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뭐 리플에 다루는 것도 그거고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다루는 것도 그거고. 중요하다고 생각할 땐 다. 믿고 거르는 한국형. 아, 미안해. 아까 말 끊어가지고. 아니, 아니. 인큐베이터 뭐였었지? 아, 그냥 스팟 막 그냥 블록체인 그거 인큐베이터 우리도 참 해당이 되면 참 좋겠다. 그게 나아. 야, 우리는, 예. 한국형 무선 인터넷 위피는 뭔가요? 나 이거 찾아봐야지. 아, 뭐야, 이거? 몰라, 위피. 위피. 있네? 있다. 이런 게 무슨? 있었구나. 아, 이거 무시무시하네요. 이런 게 있었다니 무시무시합니다. 대한민국 표준 모바일 플랫폼? 와, 여러분 개발자 여러분들 이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렇게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재밌는 것 같아요. 텔레비토님, 일반 스타트업 성공률과 ICO 코인의 성공률이 비슷할까요? 성공 기준이 애매하긴 하지만. 근데 결국 이더리움을 성공했다고 보시나요? 여러분들? 이더리움 이제 막 시작하는 건데. 그니까요. 아직까지 그거를 판단하기에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기존 스타트업과 만약에 생태계 자체가 다르니까요. 왜냐면 생태계가 스타트업 생태계는 이미 성숙할 대로 꽤 성숙한 생태계고요. 이 생태계는 아직 성숙이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나오는 것들 중에서는 더 많이 또뭐 오류, 그러니까 성공한 수를 더, 근데 참가자가 좀 적어서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나중에
좀 비즈니스 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보셔도 좋은 재밌는 주제 같아요. 어떤 게 더 좋은가? 스타트업 생존율 5%로 생각합니다. 아이고 위피. 지캐시가 이더리움 위에 대비 아니에요. 지캐시는 개별 블록체인이 있는데 지캐시는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 대비 아닙니다. 네, 지캐시는 이제 자신의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GK스나크라는 알고리즘을 쓰고 있죠. 그걸 이더리움에서도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캐시는 다른 블록체인 아니야? 자기 블록체인 있는 거 아니야? 자기 다른 블록체인이야. GK스나크라는 그거 그 알고리즘을 이더리움이 도입하려고 하는 거지. 지캐시 자체는 블록체인이 있어요. 아마 지캐시나 모네로나 이렇게 대학시 묶어서 한번은 좀 다룰 예정입니다. 나중에. 와, EOS ICO 아직 안 끝났는데 하나 1,000억이 넘었다고요? 와우. 그리고 그 지캐시 아까 그냥 그것만 얘기할 건데 지캐시가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라이트코인도 처음에 그랬는데 프리마인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 리플 같은 거 프리마인을 해서 그 기존에 마이닝을 한 코인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기 체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라이트코인도 그렇고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비트코인처럼 시작을 하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채굴 하면서 시작을 하자고 했는데 지캐시는 채굴을 하면서 시작했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 쏠리다 보니까 처음에 코인이 나왔을 때 지캐시 가격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막 몇천불 했던 거. 그래서 서서히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안정이 되겠죠. 대비면 그렇게 가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더리움은 이제 갈 길이 매우 높고 멀죠. 이제는 만약에 도달한다면 엄청난 거고. 박철환님께서 블록 생성 주기를 결정하는 게 난이도인데 발행량 자체를 낮게 잡아버리고 난이도를 줄이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박철환님 어떤 거냐면요. 이게 그러니까 POW에서 뭐 예를 비트코인의 예를 들어 드리면 현재 10분마다 12.5비트코인의 보상이 있죠. 보상이 나가는데 그러니까 난이도라는 거는요 미리 설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2.5비트코인이라는 보상을 걸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느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자동으로 조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기 같은 경우는 주기를 결정하는 것이 난이도라고 보기에는 주기가 정해져 있어요. 비트코인은 주기가 정해져 있죠. 10분으로 주기에 따라서 난이도가 바뀌죠. 그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죠? 아마 이건 나중에 좀 약간 수학 함수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거 박철원님 저 개발자 모임 오시잖아요. 제가 오면 그거를 사이트를 보여드리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짧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이제는 개발자 모임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걸로 그냥 최대한 뭐 깊게 가도 문제 없잖아요 그때는. 글렌님께서 UTXO 기술이 이번 이더 트랜잭션 같은 사태의 대안으로 거론될 수 있을까요? UTXO가 이더 트랜잭션의 대안은 아니고요. UTXO 기술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UTXO라는 기술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조나선 안님께서 개인적 생각으로 EOS가 계속 이런 상태로 가면 이더의 최대 수요가 이제 EOS를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EOS의 ICO인 거죠 결국엔. 근데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참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가치가 근본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언제 올라야 되냐면 이더가 스마트 컨트랙트,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제공, 예측 시장이든지 뭐 컴퓨팅, 분산 컴퓨팅이든지 그 서비스를 제공을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거를 사용하는 대가로 이제는 컨트랙트를 사용하는 대가로 이더를 지불하는 게 커지야지 가치가 늘어나는 거죠. 근본적인 가치가. 비트코인도 똑같이 비트코인을 갖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해야지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 현재 아직까지는 이더리움이든 비트코인은 너무 어리니까 그 근본적인 가치가 이제는 사람들의 기대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질문 같아요. 근본적으로는 그런 실질적인 서비스에 대가로 사용돼야지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원론적인 얘기죠. 문영준님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어간다고 데마크 삭소벤스 뱅크 애널이 예측했다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10만 달러면 얼마죠? 10만 얼마죠? 1억 원? 1억 원이면 전체 마켓캡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억 원이면 지금 가격의 30배죠? 그죠? 30배면은 몇 억이지? 천조 되나요? 아니 나 지금 50조니까 2000조 정도? 2000조면 뭐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2000조 정도면?
그리고 아까 글랜님께서 말씀하신 이턴 트랜잭션처럼 하나의 블록이 터지면서 그 뒤로 다 밀려버린 걸로 봤는데 ETX는 하나의 거래가 목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치 전달에 있어서는 가치 이전 전송에 있어서는 비트코인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더리움은 그 블록이라는 게 비트코인의 블록 같이 거래만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스테이트도 들어있고 스마트 컨트랙트도 다 들어있고 그게 들어있기 때문에 UTXO는 좀 더 안정은 됐지만 제약이 많고요. 이더리움 좀 더 발전됐지만 제약 발전됐지만 안정이 좀 덜하고요. 텔레비토님께서 이더는 킬러 대비 나오려면 샤딩까지 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잘 안 들리네. 이더는 킬러 대비 나오려면 샤딩까지 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뭐 성능은 워낙에 중요한 거니까. 스케일 확장성은? 아 이게 참 고민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네, 다 장단점이 있어서 저는 약간 이더 비트코인에 이제 루트 스탁 나오잖아요. 근데 루트 스탁이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스케일링 확장성 솔루션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아 나 오늘 그 말 들었어. 이거 그 Yours라고 그 개발자 있잖아. 그 개발자가 비트코인을 자기가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의 이상적인 블록 사이즈를 말했어. 얼마? 근데 이 사람 비트코인하고 라이트코인 둘 다 개발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1기가바이트. 1기가바이트? 아, 1기가바이트 블록 사이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3,000개네. 아,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네트워크 밴드위스까지 다 고려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 네트워크 밴드위스도 늘어나잖아. 늘어나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네트워크랑 프로세싱 속도가 좋아지고 용량도 점점 싸지고 그래서 이게 증가를 하는데 우리가 블록당 1기가가 아마도 최대치가 아닐까 얘기를 하더라고. 와, 1기가 되면 진짜 좋겠다. 지금 상에서는 좋은데 근데 또 이제 네트워크랑 그거 다 최적화된 상황이니까 그치 1기가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솔직히 1기가 해도 저보다 리플보다는 밸리데이터가 많을 것 같은데 아 재밌는 걸 찾아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아 나 재밌는 거 본 거 비트코인이 이더리움한테 시총 1위 자리 뺏길 수도 있겠는데 뭐 가격을 그냥 가격 보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외에는 기술적으로는 별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거를 1기가를 놓고 처리가 유유하시는데 1기가를 지금 당장 1메가에서 1기가로 바꾸자 이 말이 절대 아니에요.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이거를 증가해낼 때 최대치가 어디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사실 그 뭐지? 스몰 블록커즈가 있고 빅 블록커즈가 있잖아요. 근데 빅 블록커즈 빅 블록 사이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너희가 그러면 2메가, 3메가, 8메가, 10메가 계속 늘려갈 때 도대체 어디까지 늘리면 되겠느냐 이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온 질문은 이제 지구 인구 전체가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 개발자 입장에서는 1기가가 최대치라고 최대치다 그 말을 한 거예요. 물론 1기가에다가 라이트닝 네트워크 모든 기능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쵸, 지금처럼 티웨딩 시즌 LTE로 영화 잘 다운받는 것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모든 이제 우리나라 같은 이제는 인터넷 환경이 다 깔리게 된다고 하고 뭐 이러면 지금 봤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바이트코인은 아니 그러니까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거지 10년 후에 크립토커런시의 미래를 봤을 때 이제는 현재 기술 제한 사항이 많이 또 극복이 되겠죠. 그대로 저장 공간이라든지 그 네트워크 양이라든지 이런 거가 훨씬 더 레이턴시라든지 훨씬 더 개선되고 예를 들면 인공위성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대가 온다고 하면은 훨씬 더 빠르게 될 수 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10년 후를 예측할 때 현재의 기술 제한 사항을 가지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때의 제한 기술 제한 사항을 보고 이제 또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10년 뒤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블록체인의 확장성 문제가 더 잘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렇겠지. 맞아. 왜냐면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 56킬로바이트 per second일 때 아 여러분은 뭐 몇 기가가 되는 영화를 막 몇십 메가 몇백 메가로 스트리밍 하실 겁니다 이렇게 했으면 야 또라이 새끼야 떠내라 이렇게 욕 들어먹었을 거면 똑같은 거잖아. 설마 중국산 코인이 시총 1위 갈까요? 뭐 시총 1위가 잘 모르겠습니다. 갈지 안 갈지는 정확하게 네. 가도 뭐 예. 네, YHJ님 현금화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텔러비토님 IoT까지 접목하면 기계 간의 트랜잭션까지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블록 크기 1기가도 모자랄 것 같다고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좀 적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샤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되기 때문에 샤딩 같은 경우는 기본 원칙은 블록체인에 다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라이팅 네트워크로 처리를 할 것 같아요. 머신 투 머신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중요한 것들만 기록은 하겠죠. 그리고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아 그것도 네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지금 라이트코인을 공부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조만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삐까번쩍한 면도 있고 좀 위험한 면도 있고요. 이게 다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네 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 문용주님 NMR 믿고 몰빵 칠게요. 하지 마세요. 아 진짜 좀 아 무서워요 진짜. 나 지금 어떤 욕을 들으려고 지금. 아이 그게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아 너무 무섭네요 진짜. 저도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으로 다 해칭 해놨어요 큰 것들은.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 엄청 이렇다니까요 진짜. 아 진짜 같은 문신데 진짜 같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버릴 돈들은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프로젝트여가지고요.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막 이런 게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되고 진짜 무섭네요. 진짜 혈성이 끝이 나와가지고 아, 팔기 전에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저가 보유하고 있는 거 다 얘기해 드리겠죠. 저는 지금 뭐 보유하고 있냐면 저 어차피 죽으면 안 되시겠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뉴메라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비트코인, 이더리움까지 미안한데 뉴메라에서 막 빵 터져. 뭐요? 뉴메리어. 네, 이영우님 알트코인 종이지가 만들기 힘들죠. 그래서 뭐 어찌겠습니까? 구글 검색에 돌려가지고 만들어야지. 치딩신님께서 세그위트에 대해서 잘못된 루머 퍼지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수수료를 잘못 책정하는 걸로 다시 거래를 돌릴 수 있다라는 오 그런 루머가 있나요?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좀 더 네, 이 부분은 좀 더 한번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서 말하는 게 진짜 많아. 기술적으로 이게 그리고 정치적 사항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두 분 간의 자전거래에서 자격을 올리셔도 될 거예요. 오세웅 씨는 NMR 3.3에 들어가셨대요. 저랑 비슷하네요. 바이트코인이 아까 바이트볼이랑 똑같 다른 거지? 바이트코인이 다르지. 아 바이트코인 아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게 제일 처음에 나온 그 되게 일찍 나온 익명성 코인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저희가 한 가지 2012년도에 좋은 소식 있다면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번영민 리서치 모임을 하는데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한 15명 이상 아마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오셔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할 수 있는 거에서 좀 넘어가서요. 이제부터는 앞으로 저희가 낼 수 있는 자료의 양들이 좀 더 훨씬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다 답을 못 해드렸잖아요. 그 대신에 이제는 저희 이제 번역을 원하시는 분들이랑 매칭을 시켜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번역이나 리서치 하시는 분도 저희가 관심 분야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들 중에서 바이트코인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당연히 백서 번역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번역들은 또 할 의향이 있으실 테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발하시는 분 개발자 모임도 지금 15명 이상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장소를 찾는데 좀 재밌을 것 같고 힘든데 아마 솔직히 저는 그 많은 이제 블록체인에 관심 있는 개발자분들이 모였을 때 어떠한 시너지가 나올까 진짜 엄청나게 진짜 저랑 시은이 형이랑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알고 있으니까요. 저희는 이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는지 대충은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그쪽에서 다양한 관심사들이 어떻게 이제 부딪힐지가 진짜 재밌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최대한 아마 라이브로 띄워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치? 라이브로 해서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게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예, 못 오시는 분도 참여하실 수 있게 지리적으로 힘드신 분도 참여할 수 있게 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계획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참가하신다고 얘기해 주신 분들한테. 최윤희님 리플은 왜 보유 안 했나요? 이거는 뭐 투자 성향이죠. 이해하기 전까지 미래 전망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닥 투자 안 하고 싶고요. 이제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영훈이 지금 보면 아실 수 있는 게 이 친구가 좀 그 아까 빅뱅 이론에 나오면 딱 좋을 친구예요. 대한민국 빅뱅 이론이 있다면 문영훈이 나오는 걸로. 그리고 저는 그거에 비해서 좀 저는 진짜 확실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블록체인 이야기 벅찬데 AI 이거 넣어서 못 하겠어요. 그런 거. 그래서 사람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보유를 안 했습니다. 네, 그 박철아님께서 저는 일단 이거 상황마다 저는 리플 들어갈 예정이고 들어갈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박철아 씨께서 데이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도 모아봐야겠다는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이제 개발자 매입 정기적으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I로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까지 같이 이렇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들을 어쨌든 간에 기술이라든지 그런 펀디멘탈이라든지 그걸 사용해서 뭐 프로덕트를 만드시는 분이라든지 원하시면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또 같이 오면 좋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같이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개발자 모임은 하나 확실한 거는 리크루팅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재밌는 프로젝트를 얘기하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계속 기술적인 얘기만 할 거예요. 그렇게 되신다는 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AI 하시는 분 꼭 만나야죠. 솔직히 트레이딩 플랫폼 만드신다면 AI 하시는 분 당연히 만나야 되고 요 언어는 당연히 정해져 있지 않죠. 언어는 그냥 자기가 좋아하시는 언어를 쓰시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각각 언어마다 또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언어마다 그런 것도 저희는 정확히는 잘 그런 세부적인 차이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 제한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프로그래밍이랑 뭐든 네, 트라팔가르는 AI는 믿음이 안 갑니다. 근데 믿음이 안 가셔도 믿게 됐을 겁니다. 솔직히 뭐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성능이 더 좋냐 안 좋냐 문제고 저는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난 동생 여친 누나 그러니까 여친인데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동생 여친한테 그 나는 무인 자동차 나오면 그거 탈 거다라고 하니까 그거 어떻게 믿냐고 한국에서는 막 그거 못 탈 거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나는 그냥 웃기만 하지요. 미래에 벌써 살고 있으니까. AI는 그리고 무서울 수도 있고요. 솔직히 뭐 싫어할 수도 있는데 피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강매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강매하는 거예요. AI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AI를 공부할 때 지금 코드를 읽은 게 무서우면 도대체 어떤 부분이 무서운가라고 보기 위해서 코드를 봤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무서워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가장 무섭다면은 인간의 직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없애버리고 인간을 대체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이제 예를 들면 평생 동안 트레이더로 살았는데 인공지능이 나보다 잘해 그때 그냥 잘랐어 그런 인간적인 불안함 그게 뭐 저는 단기적으로 가장 크다고 보는데 AI 하시는 분도 많이 오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지금 무인 시스템 뭐 말씀하시는데 저희 그 오프쇼에서 보셨을 거예요. 저희 친구 중에서 한 명이 마치 영세가 테슬라 지금 일바로 이제 그 주문해 놔가지고 오면 바로 시승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AI가 왜 안 무섭냐면요.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기본적으로 AI는 인간이 목적을 AI의 목적은 인간이 정해줘요. 인간이 정해주기 때문에 근데 뭐 그것도 그 있는데 그러니까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막 어떤 목적을 정했을 때 막 어떤 짓을 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궁극적인 목표 자체는 정해줄 수 있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메모리 자체가 적어가지고요. 아직까지 그런 복잡한 사고는 아직까지 못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랑 대화 같은 게 잘 안 되는 게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기본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저희는 못 느끼지만, 예를 들면, 형 그 컴퓨터 그 몇 센치야 뭐 이렇게 막 이런 간단한 문장에도 컴퓨터란 사물이라든지 이런 센치미터란 길이 건영이라든지 엄청난 양이 들어있는데 AI는 메모리 능력이 딸려가지고요. 그런 걸 다 기억을 못해요. 전 세계 월드뷰라고 하는데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일상생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컨버세이션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직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확장성 문제가 있는 것처럼 AI에는 이제 메모리 문제가 있고 예를 들면 수많은 데이터를 봐야 된다는 이제 딥러닝은 수십만 개 데이터를 봐야지 좋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사람 같은 경우는 하나만 딱 봐도 저 차야 보면 다른 번에 보면 차라는 걸 어느 정도 일반화시켜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러닝 커브 자체가 너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AI에도 있어요. 블록체인의 스케일링 문제 같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뭐 인간의 뇌를 대체할 수준은 뭐 전혀 아닌 것 같고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던 펑션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좀 외로울 수 있기 때문에 AI도 나중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 있어요. 저 너무 좋아해서요. 와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 에세이에서는 2045년부터는 인류가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장기 교체할 수 있는 굶는 사람, 무인 자동차쯤이야 뭐. 그것도 고민되죠. 내가 죽지 않을 수 있다면 내가 죽지 않을 것인가. 그렇죠.
AI는 아 죄송해요 너무 막 AI는 알고리즘의 오류는 아마 별로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은데 알고리즘 너무 단순해가지고 근데 이런 게 있죠 예를 들면 목표를 그러니까 그냥 큰 틀에서 하이레벨에서 얘기해 주자면은 이 인류를 인류의 평화를 더 보장해라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설정을 해요 만약에 예를 이건 진짜 완전히 그냥 사고 실험인데 인류의 평화를 증진시켜라 그러면 이제 AI가 그러면 중간에 히틀러가 아기일 때 히틀러를 죽여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잖아요 미래를 예측한다면은 히틀러가 나중에 이런 일을 할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히틀러는 아기였어요 아기 아기를 죽여라 이러면은 뭐 그런 결정들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Objective Function Design이 Objective Function Design이 진짜 중요해요 어떠한 Objective Function이라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설정해 주는 건데 궁극적인 목적을 어떻게 설정한가가 저는 솔직히 이제 이런 부분에 AI의 문구가 들어와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거 오류는 이제 기술적인 오류라기보다는 이제 철학적인 오류라든지 약간 뭐 그런 사회학적인 심리학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오류가 정말 무서운 거죠 죄송합니다 너가 아까 판타진 때 너가 말할 때 이러고 말했잖아 이러고 지금 링크를 올리는데 이 링크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그 원코인의 그 핸드사인이에요 핸드사인 진짜? 이렇게 하는 거 아 걔네 무슨 일루미네이트 그 나폴레옹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잖아 이렇게 우리 먹고 있는 거 그게 막 일루미네이트 그런 얘기해서 막 이게 원코인 핸드사인 홍길동님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이 대화를 시작하면 서로 지능이 상승합니다 그 기간이 오래될수록 지능이 상승합니다 뭐 맞는 얘긴데요 그러니까 알파고 같은 경우도 알파고끼리 대전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게 있는데요 어느 정도 알고리즘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해도 일정 수준까지 안 올 알고리즘 자체 질이 안 좋으면요 아무리 100만 시간을 가르쳐도 그냥 그대로인 경우가 꽤 있죠 알고리즘 자체는 IQ의 한계는 그냥 시간이 무조건 한다고 무조건 증가하는 건 아니고요 거의 이제는 약간 수렴하는 구간이 있는 거죠 알고리즘 그렇기 때문에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이 포텐셜을 최대한 키우는 게 한 가지고요 좋은 AI 알고리즘은 대신 좋은 데이터를 줘가지고 이 포텐셜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것들도 그거는 또 두 가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좋은 알고리즘 디자인하고 좋은 훈련을 시키는 거 그 두 개가 가장 핵심 요소입니다 갑자기 AI 얘기가 나왔네 네 가격 얘기는 안 합니다 가격 물어보시면 별 반응이 없을 겁니다 7, 8월에 뭐 하락한다는 건 아마 그 US 아니야 지금 이더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더 얘기하시는 거야? 아니 비트코인 가격 하락 얘기하시는 거 그냥 뭐 하드포크 우려 때문에 막 그러신 것 같아요 에이 그건 모르지 또 그것도 다 알려 뭐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스테이먼트 있잖아요 어떤 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항상 왜 라고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 라는 질문을 달고 살아야 돼요 왜 그렇게 될 것 같아? 이거 왜 그렇게 될 것 같아? 그거를 계속해서 파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믿지 마시고 그 사람의 근거에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근거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하셔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 같다면 왜 떨어질 것 같아? 오케이 이거 이러면 그것도 왜 그럴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왜라고 물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생각난 게 있다 그 요즘에 한국경제TV에서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거 투자라고 얘기를 듣거든? 사람들한테? 전문가한테? 여러분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저도 보다가 그냥 기술 얘기가 아니어서 그냥 껐는데 뭐 기술에 기반한 얘기가 아니어서 그거 얼마나 신빙성 있는 거예요? 궁금하다 한국경제 뭐 한다고? 한국경제 유튜브에 한국경제TV 쳐봐 그러면 블록체인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막 이런 전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나와 제가 몇몇 이제는 언론사랑 얘기를 해보니까 관심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뭐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할지 재밌을 것 같습니다 POS로 전환 시 노드에 대한 금액을 지불해 준다고 하던데 이게 질문이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노드에 대한 금액을 지불해 주신다는 게 어떤 건지 좀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경제 여러 군데에서 이제는 그게 경제TV 쪽에서 좀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경제TV에서 경제 미래잖아요 금융의 미래 아, 노드 이자 말씀하시는데 아 그쵸 노드 이자는 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뭐 100만 이더를 뭐 6개월 동안 했다 그러면은 뭐 그거에 만 이더를 보상으로 받는다거나 보상이 있겠죠 그걸 이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테이킹해서 참여한 데에 대한 당연히 보상이 들어가겠죠 근데 그 보상이 거래 수수료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신규 발행량에서 나오느냐는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캐스포에서는 정해진 건 모르겠는데 이거는
다른 POS 시스템마다 POS 시스템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기본 줄기는 갖고 가되 그런 조그만 세부적인 특성들은 다 다른 거니까.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쨌거나 자기의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Liquidity Sacrifice라고 그래요. 비탈릭은 유동성을 포기하는 대가. 그러니까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유동성을 포기하는 대가로 제가 자산을 받는 거죠. 자산. 그러니까 Proof of Stake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편한 말이긴 한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Proof of Liquidity, 내 유동성 자산, 유동성 증명이라고 보시면 모르겠어요. 좋은 말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동성을 이만큼 포기하는 대가로 내가 갖는다고 보시면 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홍길동님 너무 좋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부분도 사회적인 특성도 같이 리서치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같이 진행을 저희가 한번 하고 토론회도 하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솔직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면 하고 싶으신 말씀 진짜 많잖아요. 그죠? AI랑 미래에 대해서 하게 되면 솔직히 한도 끝도 없이 계속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 나중에 그냥 계속해서 저희가 조그만 세션들을 좀 만들 예정인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폴린님께서 얘기하신 것들에서 각 산업군별로 제가 다음 주부터 시리즈로 갈 거거든요. IoT, 뭐 금융, 뭐 예술, 그다음에 정부 행정 각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갈 예정입니다.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너 블록체인 혁명 읽고 있어? 읽고 있어. 오케이, 굿. 블록체인 혁명에 많이 또 인용할 거고요. 죄송님, 그 저희 전화번호 다 있으니까 전화번호 주시거나 하면 저희가 다 답변을 드릴게요. 너무 메시지로나 그 보내주시면 저희가 모임할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흥진님 결론은 MMR입니다. 네. 그리고 네, 중앙관 오시는 분들은 이제는 7월 1일이랑 7월 2일날 번역이랑 개발 모임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피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 공지사항이 다음 주에 더루프 관련해서 제가 인터뷰 예정인데 질문사항 있으시면 미리 프라이빗 퍼블릭 블록체인에 관련해서 특히 질문사항 있으시면 미리 또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 질문할 것들은. 네, 여러분. 편히 쉬십시오. 대한민국의 블록체인에게 가치를 더해주는 부산에 있는 블록체이너 시은, 인천에 있는 블록체이너 영훈이었습니다. 네, 심플하고 재밌는 블록체인 강좌 블록 17 즐거우셨습니까? 항상 그러듯이 질문해주시고요, 메시지 보내주시고 뭐 프로젝트 있으면 연락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네,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저에게 매주마다 즐거운 시간과 더더욱 즐거운 채팅창에 많은 에피소드가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편히 쉬십시오. 네, 안녕히 주무십시오.